재벌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가 있어요. 제주마 5등급 1000m. 뭐 부담량 1.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7번마 1급 이상 요거 대박입니다. 문제는 이게 후착을 어떤 놈에다가 때리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만가, 이게 중요한 거죠. 주력으로 한 방을 때리는 놈은 1번마 최우강자를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위권 정물세 1번 최우강자 직전경주 준우승에 머물렀던 말, 바깥쪽 3위권에 5번 김찬날의 격차를 성큼성큼 두드리고 있습니다. 선두 7번 1급 비상 4세마, 7번 1급 비상 2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1번 최우강자, 바깥쪽 5번마, 7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아무튼 시한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2번마 사상 최강, 코스 2점도 있고 앞에도 가고, 2번마 사상 최강을 놓고 대가리 붙여서 딱 두 마리만 여러분들께 또 일단 추천을 드리면,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어도 6번마 선봉 타격 봐줘야죠. 딱 한 마리만, 이게 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 겁니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 게 10번마 태음산성 하나. 이건 딴 거 없습니다. 외곽에서 기습 선행. 지금 요번 경주 편성이 발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10번마 태음산성이 박석이가 그냥 외곽에서 한번 문대고 넘어가버리면 버틸 수 있는 그런 조판이다. 오금산이 맞서 있고 뒷산에서 2번 사상 최강 거리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선불은 각석기세 10번 태흥선선 종방선두에 2위권에 2번 사상 최강 2번 경주 5연승 도전마, 바깥쪽 6번 선봉태격을 넘어서면서 순위를 2위권으로 끌어올립니다. 선두는 10번 태흥선선 강력하게 도전장을 다진 2번 사상 최강 종반 역전승 2번 사상 최강이 다... 자, 다음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4등급에 1110m, 4번마 삼황오제. 이것도 최근 밑줄 쫙 긋고 있는 놈이에요. 3연속 대가리입니다. 원유일이 탔고 선행도 가고 출도 오고 이런 말들이 좋은 거지. 위에서 등짝에서 어떻게 하자는 대로 해주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죠. 4번마 삼황오제입니다. 후착이, 후착도 접전이에요. 7번 범납이에요. 직선에서 대충 밀기만 하고 또 안 갔어 그랬어요. 또 안 갔어. 그러니까 두 번 모두 조철이 눈에 걸려 있어요. 지금 7번 범납이는 이건 무조건 때려야죠. 7번 범납이 19번 백전 10번 흑탑 대기 들어오면 그냥 너나 먹어라 해야지. 그죠? 광명1호가 2위권 밀린 가운데 3위는 7번 범나비, 바깥쪽 4번 사망오제 이번 경주 4연승 도전장에 던진 마필입니다. 바깥쪽 4번 사망오제 좋은 걸음 보이면서 역전승, 4번 사망오제와 안정사 7번 범나비가 맞선 건데 3위권에 9번 백전불태고 올라섭니다. 선두 4번 사망오제 결승선 직선으로 단독 선두 구치기에 나섰습니다. 4번 사망오제와 2위권 7번 9번 두 마리 말 4번 7번 9번 결승선 단 하나 두 개라도 건져가는 방송이 도철의 방송 아닙니까? 그죠?